아, 만바로 딱 따서 얘기해봐. 세상에 천신은 하나인데, 무당은 지금 얼마나 많아. 아, 천신이 미쳤다고 무당 다 쫓아다니면서 전봐주고 앉아있어? 세상을 바꾸지, 천신인데 말 그대로. 천지신명이잖아. 예,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외국에서도 굿도하는데 뭐 거기서 계속 할 수 없으면 여기서 대신 올려주는 것도 있고, 조상들이 조건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 후손이 열심히 그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쭉 지내왔던 전제하에, 왜냐하면 우리 조상님들은 그날 기 제사 날만을 기다리고 1년에 한 번 위에 제일 높으신 분한테 나 이날 하루는 가 밥 먹고 올게요. 가서 나 우리 후손들도 복도 주고 올게요. 좀 보고 올게요. 꽝꽝꽝 1년 전에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제사도 복 있게 잘 지내려면 시간도 항상 똑같아야 되고, 표현하자면 모시던 분이 쭉 모셔야지만, 아 내가 걔한테 가야지만, 그 후손한테 가야지만 내가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한마디로 딱 말씀을 드리면 그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 조상님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사실은. 그러다가 안 모시게 되면 그런 모셔왔던 집들은 분명하게 탈이 나고, 그러지 않으려면 안으려고 외국 가서도 모시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쭉 모셔왔다 하면 가능합니다. 안 모셔왔다 하면은 사람도 헷갈려요. 하물며 영도 헷갈립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부적을 만들 때요, 본인이 우리가 부적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잖아요. 본인이 움직일 수전이 있다, 이동수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갈 계획이 있냐, 표현하자면 이게 다 공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부적이 의뢰부적이 되고 신부적이 되고 사주마다 맞춰서 가기 때문에, 외국의 조상분들이다 하더라도 내 조상이 지켜주려고, 또 여기서 신의 원력이 들어간 부적이기 때문에 그거는요, 중국 가서도 괜찮고 일본 가서도 괜찮고 미국 가도 되고 아무리 저 떨어진 아프리카 가도 똑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런 거 없으면 돈 받고 어떻게 부적 써요. 맞잖아. 그런 거 다 막아내려고 부적 쓰는 건데, 그거는 확실해요. 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야. 수호령이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말하는 직성이 세고 그런 공줄이 있고, 예를 들면 칠성줄이고 너는 불사줄이다 뭔줄이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잖아요. 각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근데 그게 다 한 뜻이야. 그렇게 빌어왔던 집이기 때문에 앞으로만 더 네가 이어서 잘 빌면, 즉 조상 덕, 조상 돈 벌게 해준다 이 말인 거예요. 잘 모셔가고 네가 잘 빌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수호령이 외국까지도 당연히 따라오죠. 그런 줄이 있는 사람, 많이 빌었던 집안,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집안은 해당이 됩니다. 따라와요. 끝까지 지켜주려고. 대신에 풍파는 좀 있어요. 사주마다 다르지만 수호령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 조상신이 있으신 분들 무당입니다. 아, 만바로 딱 따서 얘기해봐. 세상에 천신은 하나인데 무당은 지금 얼마나 많아. 아, 천신이 미쳤다고 무당 다 쫓아다니면서 전봐주고 앉아있어? 세상을 바꾸지, 천신인데 말 그대로. 천지신명이잖아. 천신대학교에 우리 신령님이, 내 조상이 그 천신대학교 구둥장군과를 나와서 라이센스를 갖고 오는 신격화된 조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상신은 엄연히 달라요. 조상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신내림 받을 때 몇 대에서 왔어요? 몇 대에서 왔어요? 물어보면서 천신이래. 말이 되냐고. 다 천신제자야. 천신대학교 나온 조상신들인데. 이거 꼭 내보내요. 그래서 조상신 신일 경우에는 무당인 분들은 당연히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항상 제자 옆에 있고요. 수호령은 나를 지켜주는 거란 말이야. 일반인 분들 표현하자면 그런 수호령이 있는 분들은 공줄이 있어야지만 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수호령 봐줄 때도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 부분이 다른 거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거고 똑같은 거고. 이해되시죠?
제가 1만이 됐어요. 아이고 좋아라.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원 신구 많이 이뻐해주세요. 말은 쎄도 나 되게 소심하거든. 꼭 해주셔요.